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단 너무 거친 거죠, 소리가. 정제되지 못한 느낌. 원래 하이엔드 오디오라는 게 이렇게 딱 정제되고 견고한 구조물에 명징한 어떤 음상에 뭐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뭔가 다 지금 다소 이제 산만하고 마치 뭐 전원 쪽이 되게 불안한 것 같은 느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거칩니다. 지금 이제 소스 틀고 있는 거는 룬으로 해서 지금 저 MSB 프리미어 DAC랑 연결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바꾼 거는 뭐냐면 일반 이제 컴퓨터용 허브에서 이제 시너지스 리서치에서 나오는 그 스위치 허브 UEF라는 그 오디오 전용 허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허브 바꾼다고 소리가 달라지느냐 그러는데 CD도 하고 컴퓨터 스트리밍도 하시는 분들 계시면 다 CD를 더 선호하세요. 왜냐면 CD가 훨씬 더 음악적이고 부드럽게 편안한 소리를 들려주니까. 근데 같은 디지털인데 CD하고 컴퓨터 스트리밍에서 왜 CD가 더 좋냐? 사실은 컴퓨터 스트리밍이 더 나쁜 이유는 그 노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이즈. 컴퓨터 노이즈도 있고 뭐 네트워크 장비 노이즈도 있고 우리 주변부 노이즈. CD만 하더라도 데디케이트하게 신호가 딱 뭐 트랜스포트 DAC를 하나도 그 SPDIF 디지털 케이블에 의해서 전용선으로 연결되니까 외부 노이즈가 유입될 가능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보면 컴퓨터 스트리밍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랑 연결이 돼야 되니까 네트워크 쪽에서 타고 넘어온 노이즈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너지스 리서치 저 스위치 허브는 노이즈를 차단하는 부분보다는 자체 발생하는 노이즈를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용 허브는 그냥 데이터 통신만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음질에 영향을 주는 거 그 자체를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알지도 못하게 만든 거니까 이제 자체 노이즈 발생을 좀 줄이고 그 노이즈를 차단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뮤직한 우다를 비교해 드릴 건데 음끝이 너무 거친 느낌 그리고 이 컴퓨터 스트리밍의 이제 고질적인 단점이 음이 거칠고 음의 밀도, 음상의 알맹이가 안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그 뮤직한 우다 그 보컬이 사실은 굉장히 맑은 소리인데 어떤 맑은 음성보다는 음끝의 거친 텍스처 표면만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그거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이거 들어보면요. 이거 시너지스 리서치 허브를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허브를 좀 좋은 걸로 바꿨을 때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들어보시면요.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음악성입니다. 음악성. 그러니까 컴퓨터 스트리밍이 노이즈에 의해서 음이 거칠어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플랫해지다 보니까 음악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뮤직한다의 이 흉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훨씬 더 그 업다운이 되는 미세한 음정의 변화 이런 부분이 살아나니까 이제 음악이 재밌어지고 음의 두께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실현하고 오디오를 들을 때 제일 표현이 안 되는 게 그 음의 두께감이라는 그 표현인데 컴퓨터 스트리밍은 CD에 비해서도 그게 약간 얇은 느낌, 약간 거친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콘트라베이스도 그렇고 보컬도 그렇고 음의 두께감이 살집이 좀 적당히 붙으면서 되게 좋아졌고 또 가장 이제 특징적인 변화는 보컬이 되게 맑아졌죠. 아까는 거칠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아까는 그냥 깡마른 느낌이면 지금은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풀면서 어떤 음색이라든가 그러니까 저 시너지스 리서치 저 스위칭 허브의 특징이 일단 대역도 되게 넓어지고 음을 맑게 만들어주고
음의 거친 부분을 많이 없앤다.